안녕하세요. 호러 피규어를 리뷰하는 레트라핌입니다. 오늘은 네이카에서 발매한 7인치 얼티밋 드라큘라 피규어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드라큘라 영화는 1931년에 개봉했고요. 헝가리 출신 배우 벨라 루고시가 드라큘라 역을 맡았습니다. 영화의 스토리도 궁금해서 한번 감상해봤는데요. 오래된 영화지만 기대 이상으로 재밌게 감상했고요. 벨라 루고시의 연기와 특유의 억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라큘라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네요. 그럼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박스 패키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앞에는 영화 포스터로 사용된 그림이 멋지게 나와있고요. 벨라 루고시의 얼굴과 드라큘라 제목 및 작품에 참여했던 제작진과 배우 이름까지 적혀있네요. 이런 부분까지 리얼하게 표현해준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뒤쪽에는 다양한 모습의 드라큘라 피규어 그림들이 나와있네요. 이번 패키지 역시 앞쪽을 열 수 있는데요. 열어보면 드라큘라 백작의 멋진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옆에는 피규어를 자세히 볼 수 있게 투명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피규어를 꺼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규어와 구성 파츠를 꺼내봤는데요. 먼저 추가 손 파츠부터 보겠습니다. 추가 손 파츠는 총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손 파츠를 보겠습니다. 파츠를 잡을 수 있는 조형의 손 파츠고요. 보시면 손가락 사이에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을 통해 작은 파츠를 잡을 수 있습니다. 손등에는 힘줄도 표현되어 있고요. 손가락에는 주름과 손톱도 표현되어 있고 손바닥에도 손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을 살짝 펴고 있는 조형으로 나온 손파츠인데요. 마찬가지로 힘줄도 표현되어 있고요. 손가락에도 주름과 손톱이 표현되어 있고 손바닥을 보시면 손금도 잘 표현되어 있네요. 다음은 왼손 파츠인데요. 손가락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반지를 끼고 있는 조형으로 나왔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앞에서 봤던 손 파츠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박쥐 파츠도 보겠습니다. 드라큘라 백작이 박쥐로 변한 모습을 표현해준 파츠인데요. 먼저 얼굴을 보시면 작지만 꽤 잘 표현되어 있고요. 특히 빨간색 눈과 날카로운 이빨이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개도 보시는 것처럼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배에는 구성 파츠로 들어있는 스탠드와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도 작지만 잘 표현되어 있고요. 꼬리도 귀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쪽도 볼 텐데요. 날개의 주름과 질감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등 부분의 털도 리얼한 조형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스탠드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탠드 봉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받침대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봉 자체의 내구력이 강한 편이 아니어서 박쥐와 연결할 땐 주의해서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망토 파츠를 보겠습니다. 망토는 부드러운 천재질로 나왔는데요. 만져보니 어느 정도 신축성도 있네요. 그리고 목 부분의 카라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피규어 본체에 착용도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목 뒤에 걸어주면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습니다. 쟁반 파츠도 보겠습니다. 둥근 조형에 중간 부분은 살짝 들어가 있고요. 도색도 꽤 리얼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 외 눈에 띄는 특징은 없었습니다. 고블렛 잔 파츠도 보겠습니다. 잔은 두 개의 구성으로 나왔는데요. 두 개 다 동일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고블렛 잔 특유의 디자인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와인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외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었습니다.
와인병 파츠도 보겠습니다. 정교한 디자인으로 나온 와인병인데요. 병에는 독특한 문양도 표현되어 있고 입구 부분에는 도색이 되어 있으며 병의 전체적인 색상도 리얼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촛대 파츠인데요. 먼저 양초를 받치고 있는 장신구가 있는데 용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양초를 보시면 불도 표현되어 있고 녹아있는 초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용 모양의 장신구도 보시는 것처럼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서 착용도 가능했습니다. 추가 머리 파츠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얼굴 파츠인데요. 무표정을 하고 있으며 배우의 얼굴도 정교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얼굴을 보시면 눈썹과 눈동자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코와 입도 꽤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굴 옆에는 피부 트러블까지 표현되어 있어서 얼굴 표현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도 들었네요. 이마에도 주름이 표현되어 있고요. 양쪽 귀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제형도 꽤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목을 보시면 목젖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머리 파츠도 보겠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조형으로 나왔는데요. 얼굴을 보시면 눈썹과 눈동자도 선명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 코도 멋지게 표현되어 있고 입은 벌리고 있는 조형이라 입 안쪽도 볼 수 있는데요. 입 안쪽을 보시면 이빨이 표현되어 있지만 송곳니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 이빨로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피부도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마의 주름과 머리카락도 잘 표현되어 있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첫 번째 머리 파츠와 동일했습니다. 이번에는 피규어 본체의 디테일을 살펴볼 텐데요. 디테일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크기부터 측정해 보겠습니다. 머리를 기준으로 측정해 봤는데요. 18cm가 조금 넘는 걸로 나왔네요. 드라큘라 피규어는 연미복을 입고 있는 조형으로 나왔는데요. 먼저 머리부터 보겠습니다. 살짝 미소 짓고 있는 표정의 얼굴로 나왔으며 섬세함도 느껴졌는데요. 눈썹과 눈동자도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코와 입도 리얼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굴 옆에 보이는 피부 트러블도 잘 표현되어 있고 이마에는 주름도 표현되어 있네요. 양쪽 귀도 정교한 조형으로 나왔고요. 머리카락도 리얼하게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보타이를 메고 있는 걸로 나왔고요. 아래에 있는 황금색 혼장도 정교한 조형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입고 있는 연비복의 조형도 정교하게 잘 나왔고요. 옆에는 작은 핸드캡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단추도 잘 표현되어 있고 안쪽에 입고 있는 조끼도 섬세하게 잘 표현되었습니다. 팔에는 접혀있는 옷의 주름들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왼손은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디자인이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초가손 파츠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다리도 살펴보겠습니다. 다리는 단순한 조형이지만 옷의 주름도 표현되어 있고요. 뒤를 보시면 연미복답게 후면부도 길게 표현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연질 재질이라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종아리 부분도 접혀있는 옷의 주름이 잘 표현되어 있네요. 발은 구두를 신고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묶여있는 구두끈도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고 구두 앞쪽에는 주름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 바닥을 보시면 네카마크와 발매 연도가 나와 있고요. 뒤에는 스탠드 전용 구멍도 표현되어 있네요. 이제 관절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 관절부터 볼 텐데요. 머리는
이중 관절로 나왔고요. 좌우로 쉽게 움직일 수 있고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체 관절은 없었고요. 대신 허리 관절이 있어서 회전이 가능하며 앞, 뒤, 그리고 좌우로 움직일 수 있지만 범위는 좁았습니다. 팔은 어깨 관절을 이용해 앞, 뒤로 움직일 수 있고요. 팔 벌리기도 쉽게 가능합니다. 팔목에도 하나의 관절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접어들 수 있고요. 연결부를 이용해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목에도 관절이 있어서 회전 및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고관절은 보시는 것처럼 볼 관절로 되어 있고요. 고관절을 이용해 다리를 앞, 뒤로 움직일 수 있지만 옷의 구조상 뒤로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살짝 좁았습니다. 그리고 다리 찢기도 쉽게 가능하고요. 허벅지에도 관절이 있어서 어느 정도 회전이 가능했습니다. 무릎은 하나의 관절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접어줄 수 있고 연결부를 이용해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발목에도 하나의 관절이 있어서 좌우, 회전 및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카에서 발매한 월티 및 드라큘라 피규어 리뷰를 해봤는데요. 영화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나와줘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양한 구성 파츠가 있는 점도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퀄리티 좋은 얼굴이 두 개나 더 있어서 더욱 마음에 들었네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망토의 재질이 나빠서 그런지 손 파츠에 이염이 잘 되었는데요. 망토를 착용하실 때 이 점을 주의해서 전시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밌는 리뷰 준비해보겠습니다.